눈이 오는 것 같아, 눈이. 아, 김용민! 네. 아, 예. 김용민. 라이브 국가총리 이렇게 많이 와주시고, 네. 이렇게 많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예, 우리가 더 놓쳤어요. 우리가 더 결집됐어요. 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성실히 못하는 거 아닌가, 신성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도 있으셨을 것입니다. 네. 민주당이 신중검토, 이재명 대통령 확실합니다.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. 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. 김지영님. 그런데 잘하셨어요. 별도장 다섯 개 꼭 찍어드릴게요. 와! 누구 때문에 받겠습니까? 이재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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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. 이재명 후보가 우리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순간 민주당이 바뀌었습니다. 아. 이게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. 이재명 후보가 네. 이 민주당만 누려서야 되겠습니까? 맞습니다. 아니죠. 네. 이재명 효과를 우리 네.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대통령은 누구입니까? 이재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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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. 아, 들꽃님. 정권교체를 얘기하는 잘하셨어요. 별도장 다섯 개. 정권교체는 네. 정권이 일을 못했다라는 건데 한번 따져보자고요. 네. 우리 문재인 정부 어땠습니까? 역대 최고의 정부 아니었습니까? 맞습니다. 대한민국은 네.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 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위대한 나라입니다. 네. 오. 네. 작년 무역 수로 세계 8위입니다. 세계 8위 많으셨어요. 별도장 다섯 개. 영국보다 높습니다, 여러분. 네. 네. K 방역 어떻습니까? 네. K-POP 우리 K-POP. 한국 영화 전 세계로 휩쓸고 있습니다. 우리의 문화가 온 나라, 온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. 이런 위대한 나라를 문재인 정부와 여기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만든 것입니다. 문재인 정부 정권 교체가 아니라 더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맞습니다. 맞습니다. 이재명. 그런데 이재명. 나라는 아, 지금 바람이 많이 불고요. 추워요. 아직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다. 기온이 또 딱 떨어졌어요.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실 야. 겁니다. 이 차이를, 이 간극을 좁히는데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. 그렇죠. 우리 한국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죠. 못 미쳤습니다. 네. 문재인 정부, 문재인 대통령은 아주 잘했는데 우리 정치가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입니다! 정치교체! 정치교체! 정치가 바뀌어야 선진국에 사는 국민들,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도 다 같이 갈 뻗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그리고 문화도 향유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. 예, 낙타 돼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. 정권교체가 아니라 뭐라고요? 예, 정치교체! 맞습니다. 정치교체입니다.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정치교체를 약속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정치교체를 흉내내는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다. 제대로 된 정치교체는 오직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. 정치교체!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 후보 누구입니까? 남양주요? 남양주표. 이재명! 맞습니다. 우리 이재명 후보만이 정치를 네, 바꿀 수 있습니다. 대한민국을 이제는 선진국에 안착시킬 수 있습니다. 네. 이재명 후보가 555 공약을 공약. 약속했습니다. 5강. 여러분 5 공약 뭔지 아시죠? 네, 5강. 5천 지수. 5천. 맞습니다. 네, 그리고 세계 5강. 국내 1인당 국민 소득 네, 5만. 세계 5대 강국을 약속하고 있습니다. 와.
이재명 후보. 이재명 후보님은 충분합니다. 예, 5강 하고도 남아요. 90%가 넘습니다. 이런 이재명 후보 믿고 한번 대한민국 네. 5대 강국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와! 이재명. 예, 민심이 불렀습니다. 이재명. 이재명. 맞습니다. 네. 여러분, 우리 30분 남아 이재명 잠도 못 자고요. 이재명 후보가 우리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도록 뛸수 때문에 더 불렀어요. 뛸수 때문에 나를 위하면 이재명을 네. 세명 그들이 그렇게 야합을 한다. 나를 위해 이재명